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게 언제 쪽으로 기억을 하십니까? 지금 나중에 보니까 그 6월 9일인가요? 무슨 그 언론에서 한번 제기하고 그다음 우리 이해찬 전 그 대표께서 총리께서 그 당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한 열흘 뒤에 우리 김두관 의원님이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신 거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7일 초쯤 되고 처음에 제기된 게 아마 6월 달쯤. 네, 6월 초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벌써 적어도 두 달 내지는 세 달 지났지 않습니까? 예, 벌써 두 달 반이 됐죠. 예. 그 두 달 반 동안 민주당이나 언론에서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 가지 특혜 의혹 중에서 하나라도 사실로 밝혀진 게 있다고 보십니까? 잠깐. 주장만 하지 근거 제기는 없습니다. 정확한 의혹만 근거. 제기하지 네, 근거는 제기하지. 없습니다. 그게 예. 사실로 확인된 거는 저도 없다라고 봅니다. 네. 잠깐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과연 만약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바 같이 어떤 특정을 위해 특정인을 위해서 특혜의 목적으로 노선이 바뀌었다면 이와 관련되는 사람이 몇 사람 정도 될 거로 보십니까? 장관님을 비롯해서 도로국장 최소한 수백 명이 되죠. 수백 명이 되겠죠. 예. 저도 수백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백 명의 입을 과연 전체적으로 봉할 수 있겠느냐? 대한민국 사회가 그런 사회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두 달 반 동안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만약에 무슨 어떤 특혜가 있었고 고의로 했다면 뭔가 지금이라도 양심 선언이 나오든지 뭐 자료가 삐쳐 나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아무것도 된 게 없다. 사실로 확인된 게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민주당 의원님들이 자꾸 이걸 정쟁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국민들께서는 정치적 논쟁으로 보는 의견이 56.1% 다수입니다.